모의고사 5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5회를 피시고 모의고사의 전체적인 5회의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첫 회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표에 PC0 DHCP, PC1 DHCP, PC2 DHC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PC의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이 된다. 그런 뜻으로서 여러분들은 즉시 PC의 주소를 누가 주느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맨 위에 DHCP, 각 PC가 라우터로부터 IP 주소를 동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DHCP 영역 이름은 해당 VLAN 이름을 사용하시오. 서버넷, 매니저넷, 스튜던트넷, 티처넷 이런 이름을 써라. 이름을 이렇게 또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라우터에서 주소를 할당해 주는 것이고, 아울러 요 밑에 보시니까 VLAN 할당에 포트에 보니까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VLAN 번호는 10, 20, 10, 20입니다. 이름은 서버네트, 매니저네트, 스튜던트네트, 티처네트. 자, 그리고 인터VLAN 구성은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그러한 형태와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거고, 스위치에서는 트렁크 설정하는 거고, 라우터 F0/0번 포트에서는 활성화시키는 것을 여기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PC의 주소가 들어온 다음에 서비스 접속, 웹 서비스 접속을 확인해라. 주소는 www.skills.com 이라고 쳤을 때 아래와 같이 제시된 메시지가 나오나 확인을 하면 됩니다. 또한 첫 페이지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요 페이지에서 PC의 또 서버도 물론이고 서버 주소 110.0.0.1 서버도 게이트웨이 주소가 필요하고 PC0, PC1, PC2도 역시 게이트웨이 주소가 필요하므로 게이트웨이 주소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를 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21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슬래시 21 하면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48.0입니다. 아울러 와일드 카드는 0.0.7.25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요 지금 현재 구한 요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여기 있는 네트워크 또 학생 네트워크, 교사 네트워크에다가 더해서 하나 뺀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 그러면 서버 네트워크에다가 와일드카드를 더해서 110.0.7.254가 되겠습니다. PC0의 게이트웨이 주소 여기서 110.32.7.254 지금 와일드카드가 세 번째 자리만 7 뒤에 255라 주소 계산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PC1번 게이트웨이 주소 110.64.7.254 마지막 교사용 네트워크에 할당 가능한 마지막 110.192.7.254 이와 같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시험장이라면 책에다가 메모를 하시고 여러분 교재에는 연필로 하셨다가 나중에 지워서 문제를 이해하는 그러한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 실력이 좀 늘을 수 있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주소를 다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스위치 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110.32.0.1, 스위치 2 110.64.0.1, 이 스위치의 S1은 VLAN
VLAN 20에 할당하는 거고, 밑에 S2, 스위치 2의 주소는 VLAN 10에 할당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위치 주소 입력하실 때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라우터로부터 주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입력할 때 여러분들은 첫째 동작을 위한 입력을 먼저 할 거고요. 그것이 끝나면 DHCP를 입력할 때 참고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메모를 해 보겠습니다. 라우터로부터 DHCP 주소 할당. 그럼 첫째 저는 주소 제외를 할 겁니다. 주소 제외, 무슨 주소냐, 여러분들이 제외할 주소가 보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게이트웨이 주소를 제외해야 됩니다. 게이트웨이 주소. 그 다음 둘째, 마지막 주소. 그 다음 세 번째, 스위치 주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주소를 제외해야 PC의 IP 주소로 틀리지 않은 주소가 들어올 수 있고, 또 혹시 주소가 안 들어온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게이트웨이 주소와 마지막 주소가 연속일 때는 한 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소를 할당해 주세요 라는 IPDHCP 풀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울러 DHCP 할당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순서를 입력해야 되겠죠. 첫째, IPDHCP POOL 풀. 그 다음 이름. 이때 이름은 문제에서 서버는 하는 게 아니고 매니저네트, 스튜던트네트, 티처네트 세 개의 이름을 차례대로 쓸 것이고, 두 번째 뭐를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트워크를 지정해 달라. NE 네트워크. 그래서 여러분들은 NE 쓰고 네트워크, 또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입력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DE 하고 무슨 주소 입력합니까? 그렇죠, 게이트웨이 주소. 네 번째 무슨 주소를 입력할까요? 서버 주소, DNS 하고 서버 주소. 이러한 형식을 앞으로 이 라우터에다가 입력할 때 쓸 거니까 여러분 참고로 해서, 앞에서 이미 한번 풀어봤지만 다시 한번 메모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설정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물론 여기에도 표에도 표시가 돼 있어서 계산은 했고요. R1에서 프리빌리지 모드 접속하기 위해 암호를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익히 했던 enable pass admin 샵샵 이렇게 해서 기본 설정 했고, 그 다음 R1은 관리용 네트워크에서만 텔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시오. R1에서 관리용 네트워크.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요 위에다가 좀 넓은 데다가 써보겠습니다. ACL과 기본 설정을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기본 설정을 먼저 하시고 저거 해도 괜찮고 ACL을 또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쓰는 방법을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CL을 먼저 쓰겠습니다. ACC 관리용 네트워크 텔넷 접속, 그럼 표준 ACL입니다. 왜냐, 출발 주소가 PC들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도착 주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 1을 쓰겠습니다. 표준 ACL은 1부터 99 입력하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그래서 퍼밋인데 PER을 쓰겠습니다. 이때 PC들이 DHCP이기 때문에 관리용 네트워크가 얼마입니까? 110.32.0.0이 네트워크 칸 띄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 0.0.7.255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관리용 네트워크만 텔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ACL을 했는데, 이런 설정을 하고 텔넷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되겠지요. LI VTY
영사 쓰는 김에 아무도 쓰겠습니다. 패스 ADMIN 샵샵 ACL 인증은 ACC1인 이라고 쓰면 됐고 마지막에 로그인 암호만 입력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때 로그인 하고 끝나면 ACL과 기본 설정을 동시에 입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이렇게 한 번에 써도 전혀 문제도 없고 편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체 설명을 드렸고 이제 문제에서 스위치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는 라우터로부터 PC에 DHCP로 할당받는 거기 때문에 PC는 손을 대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S1 스위치1을 클릭해서 스위치의 입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LI Enter ENCONFT. 자, 맨 처음에는 VLAN 번호 VL 번호 10 이름 NA 서버넷 SER S 아이고 대문자로 나왔네요. SER 첫 글자 대문자 SER VER 언더바 NET 이름을 입력했고 이번엔 VLAN 20 서버넷 다음에 M자 대문자 NA MA NAGE ManageNet 라고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VLAN 10과 VLAN 20을 포트에 할당해 주는데 포트가 여러 개입니다. 따라서 INT 여러 개 RA 포트 번호 F0/1-20 엔터 연결 SW MO ACC SW ACC VLAN 번호 10 1번부터 10번 포트에 각각 똑같이 VLAN 10이 할당이 됐고 두 번째 11번부터 20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RA F0/11-20 연결 SW MO ACC SW ACC VLAN 20. 자, 이제 여러분들은 스위치에서 2단계 포트의 VLAN 번호 할당까지 했고 세 번째 주소 입력 주소는 VLAN 20에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INT 하고 VLAN 20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주소 IP ADD 주소는 책에 110.32.0.1 이라고 써 있고 서브넷 마스크는 21.255.255.248.0 활성화 노 샷 게이트웨이 주소 IP DE 게이트웨이는 110.30.7.254 엔터 해서 스위치에 주소 입력을 마쳤고요. 이제 스위치에서 라우터로 올라가는 포트가 24번입니다. 24번 포트에 트렁크 입력하겠습니다. 접속하겠습니다. INT F0/24 트렁크 명령 SWMOTR 이상 S1의 입력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의고사 5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5회를 피시고 모의고사의 전체적인 5회의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첫 회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표에 PC0 DHCP PC1 DHCP PC2 DHC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PC의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이 된다 그런 뜻으로서 여러분들은 즉시 PC의 주소를 누가 주느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를 넘겨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맨 위에 DHCP
각 PC가 라우터로부터 IP 주소를 동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DHCP 영역 이름은 해당 VLAN 이름을 사용하시오. 서버넷, 매니저넷, 스튜던트넷, 티처넷 이런 이름을 써라. 이름을 이렇게 또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라우터에서 주소를 할당해 주는 것이고, 아울러 요 밑에 보시니까 VLAN 할당에 포트에 보니까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VLAN 번호는 10, 20, 10, 20입니다. 이름은 서버네트, 매니저네트, 스튜던트네트, 티처네트. 자, 그리고 인터 VLAN 구성은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그러한 형태와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거고, 스위치에서는 트렁크 설정하는 거고, 라우터 F0/0번 포트에서는 활성화시키는 것을 여기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PC의 주소가 들어온 다음에 서비스 접속, 웹 서비스 접속을 확인해라. 주소는 www.skills.com 이라고 쳤을 때 아래와 같이 제시된 메시지가 나오나 확인을 하면 됩니다. 또한 첫 페이지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요 페이지에서 PC의 또 서버도 물론이고 서버 주소 110.0.0.1 서버도 게이트웨이 주소가 필요하고 PC0, PC1, PC2도 역시 게이트웨이 주소가 필요하므로 게이트웨이 주소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를 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21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슬래시 21 하면 서브넷 마스크가 255.258.0입니다. 아울러 와일드 카드는 0.0.7.25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요 지금 현재 구한 요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여기 있는 네트워크 또 학생 네트워크, 교사 네트워크에다가 더해서 하나 뺀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 그러면 서버 네트워크에다가 와일드카드를 더해서 110.0.7.254가 되겠습니다. PC0의 게이트웨이 주소 위서 110.32.7.254. 지금 와일드카드가 세 번째 자리만 7 뒤에 255라 주소 계산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PC1번 게이트웨이 주소 110.64.7.254 마지막 교사용 네트워크에 할당 가능한 마지막 110.192.7.254 이와 같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시험장이라면 책에다가 메모를 하시고 여러분 교재에는 연필로 하셨다가 나중에 지워서 문제를 이해하는 그러한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 실력이 좀 늘을 수 있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주소를 다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스위치 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110.32.0.1, 스위치 2 110.64.0.1, 이 스위치의 S1은 VLAN 20에 할당하는 거고 밑에 S2, 스위치 2의 주소는 VLAN 10에 할당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위치 주소 입력하실 때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라우터로부터 주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입력할 때 여러분들은 첫째 동작을 위한 입력을 먼저 할 거고요. 그것이 끝나면 DHCP를 입력할 때 참고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메모를 해 보겠습니다. 라우터로부터 DHCP 주소 할당. 그럼 첫째 저는 주소 제외를 할 겁니다. 주소
제외. 무슨 주소냐? 여러분들이 제외할 주소가, 보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게이트웨이 주소를 제외해야 됩니다. 게이트웨이 주소. 그 다음, 둘째, 마지막 주소. 그 다음, 세 번째, 스위치 주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주소를 제외해야 PC의 IP 주소로 틀리지 않은 주소가 들어올 수 있고, 또 혹시 주소가 안 들어온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게이트웨이 주소와 마지막 주소가 연속일 때는 한 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소를 할당해 주세요 라는 IP DHCP 풀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울러 DHCP 할당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순서를 입력해야 되겠죠. 첫째, IP DHCP POOL 풀. 그 다음 이름. 이때 이름은 문제에서 서버는 하는 게 아니고 매니저네트, 스튜던트네트, 티처네트 세 개의 이름을 차례대로 쓸 것이고, 두 번째, 뭐를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트워크를 지정해 달라. NE 네트워크. 그래서 여러분들은 NE 쓰고 네트워크, 또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입력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DE 하고 무슨 주소 입력합니까? 그렇죠. 게이트웨이 주소. 네 번째, 무슨 주소를 입력할까요? 서버 주소. DNS 하고 서버 주소. 이러한 형식을 앞으로 이 라우터에다가 입력할 때 쓸 거니까 여러분 참고로 해서, 앞에서 이미 한번 풀어봤지만 다시 한번 메모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설정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물론 여기에도 표에도 표시가 돼 있어서 계산은 했고요. R1에서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하기 위해 암호를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익히 했던 enable enable pass enable pass admin ... 이렇게 해서 기본 설정 했고, 그 다음 R1은 관리용 네트워크에서만 텔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시오. R1에서 관리용 네트워크.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요 위에다가 좀 넓은 데다가 써보겠습니다. ACL과 기본 설정을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기본 설정을 먼저 하시고 저거 해도 괜찮고 ACL을 또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쓰는 방법을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CL을 먼저 쓰겠습니다. ACC 관리용 네트워크 텔넷 접속, 그럼 표준 ACL입니다. 왜냐? 출발 주소가 PC들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도착 주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 1을 쓰겠습니다. 표준 ACL은 1부터 99 입력하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그래서 퍼밋인데 PER을 쓰겠습니다. 이때 PC들이 DHCP이기 때문에 관리용 네트워크가 얼마입니까? 110.32.0.0이 네트워크 칸 띄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 0.0.7.255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관리용 네트워크만 텔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ACL을 했는데, 이런 설정을 하고 텔넷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LI VTY 0. 자, 쓰는 김에 아무도 쓰겠습니다. pass admin ... ACL 인증은 ACC1인 이라고 쓰면 됐고, 마지막에 로그인 암호만 입력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때 로그인 하고 끝나면 ACL과 기본 설정을 동시에 입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이렇게 한 번에 써도 전혀 문제도 없고 편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체 설명을 드렸고, 이제 문제에서 스위치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 입력이 끝났으니까 라우터에 입력을 하는데 기본 설정부터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라우터 누르시고 엔터 en conft. 여기서 우리는 뭘 입력하느냐 하면 기본 설정에서 관리자 모드, 관리자 모드 암호 en able enable 암호 pass 문제에서 admin sharp 이라고 지정해 줬습니다. 자, 이제 ACL과 텔넷의 암호 설정 하는데 텔넷부터 들어가서 암호 설정과 인증부터 받아 보겠습니다. li vty 04 암호 pass admin sharp 인증 acc 번호 1번을 쓰고 in 그 다음 로그인 하면 암호와 인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고 ACL 입력하겠습니다. ACC 번호 1 가능 퍼 관리용 네트워크만 그랬으니 110점 관리용 네트워크 32점 0.0 와일드 카드 마스크 0점 0점 7점 255 엔터 치면 R1에서 요구한 기본 설정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동작을 위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인터브 일렌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왼쪽에는 포트가 왼쪽에 참고로 잠깐 보실까요? 0 슬래시 0이고 오른쪽은 1 슬래시 0인데 서브 인터페이스를 하기 전에 바로 요 두 군데를 동시에 활성화를 먼저 시키는 것이 여러분 시험장에서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int 왼쪽 포트 F0 슬래시 0 노샷 자 이제 오른쪽 포트 int F1 슬래시 0 노샷 바로 이러한 도면이 나올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쓰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VLAN 오른쪽으로 VLAN 토탈 종 4개를 하겠습니다. int F0 슬래시 0.VLAN 10입니다. en d 10 주소 IP ADD 이때 주소는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 110.0.7.254 서브넷 마스크 255.255.248.0 활성화 노 샷 자 이번에는 관리용 INT F0 슬래시 0.20이 되겠습니다. END20 주소 IPADD 관리용 게이트웨이 주소 110.32.7.254 서브넷 마스크 255.255.248.0 활성화 노 샷 자 오른쪽 할 때 포트를 조심해야 됩니다. int f1 슬래시 0.10 en d 10 자 학생용 게이트웨이 주소 ip add 110.64.7.254 255.255.248.0 활성화 no shot 마지막으로 교사용 int f1 슬래시 0.20 en d 20 주소 ip add 주소는 교사용 게이트웨이 주소 110.192.7.254 서브넷 마스크 255.255.248.0 활성화 노 샷 이제까지 입력한 것은 라우터에서 동작을 위한 활성화, 기본 설정, 그리고 서브 인터페이스를 입력했습니다. 자, 이제 DHCP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작을 위한 입력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이어서 주소 제외부터 하겠습니다. IP DHCP EX 관리자 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주소 110점
32.7.254 게이트웨이 주소고요. 칸 띄고 마지막 주소 제외합니다. 110.32.7.255. 아, 게이트웨이와 마지막 주소가 연속이기 때문에 한 줄로 쓰고, 두 번째 학생용에 들어오면 안 되는 주소 IPDHCPEX 110.64.7.254 서브넷 마스크, 마지막 주소 110.64.7.255 교사에 들어오면 안 되는 주소 DHCPEX 110.192.7.254 110.192.7.255 해서 각 PC에 들어오면 안 되는 주소 게이트웨이와 마지막 주소를 제외했고 두 개 남았죠. 스위치가 두 개 있습니다. IP DHCP EX PCS1의 주소 110.32.0.1 그 다음 IP DHCP EX 110.64.0.1 요 두 개가 스위치 주소였습니다. 자, 이제 PC0, PC1, PC2의 주소 할당을 위해서 풀 명령을 쓰겠습니다. IP DHCP 풀. 이 풀 하고 나서 이름은 VLAN 이름을 써라 그랬으니 MANAGE_NET 두 번째 네트워크 관리자 네트워크 110.32.0.0 서브넷 마스크 255.255.248.0 DE 게이트웨이 주소 110.32.7.254 서버 주소 DNS 110.0.0.1. 자, 이제 학생용 주소 할당 IP DHCP POOL POOL 학생 STUDENT STUDENT NET ANY 학생 쪽의 네트워크 110.64.0.0 서브넷 마스크 255.255.248.0 DE 게이트웨이 주소 110.64.7.254 서버 주소 DNS 110.0.0.1 이상 학생 쪽에 입력을 마쳤고 마지막 IP DHCP 풀 POOL 교사 TEACHER 언더바 NET 네트워크 110.192.0.0 서브넷 마스크 255.255.248.0 DE 게이트웨이 주소 110.192.7.254 DNS 서버 주소 110.0.0.1이 되겠습니다. 이상 각 PC의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설정을 마치고 창을 닫고 주소 확인을 해보고 웹 접속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PC0을 누르고 PC0이 창에서 주소 확인은 데스크탑 IP DHCP 주소가 할당이 됐습니다. PC1 역시 IP DHCP 주소가 할당이 됐고 PC2 IP DHCP 할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린 요 PC2만 제가 웹 접속 테스트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머지 것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소창 닫으시고 웹 접속은 바로 요 지구 모양의 웹 브라우저를 누르시고 웹 브라우저를 누른 후 URL에다가 문제에서 제시한 www.skills.com 이라고 입력하시고
우측에 고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이런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들은 웹 접속이 잘 된 것으로서 지금 제가 PC2만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PC0과 PC1도 하면 이런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모의고사 05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